인데요. 그대와 주물이라는 곡 준비했고, 오늘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듣기 좋은 노래가 뭔가요라고 제 노래 중에 추천할 게 있으면 항상 관찰일지하고 그대와 주물을 요즘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, 모르겠어요. 제 노래는 더울 때 들으면 뭔가 더 더워지는 것 같고, 약간 좀 가을이랑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네. 그대와 주물은 이렇게 가을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편안함을 느꼈을 때 제가 썼던 곡이고요. 제가 지금 발음이 사실 잘안 돼요. 제가 좀 평상시보다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, 아니, 말 안 하려 했는데, 혹시나 발음을 절었으면 제가 좀 이렇게 보험을 까는 건데, 어제 밥을 먹다가 혀를 너무 세게 물었어요. 좀 사실 피가 맺혀있는 상태거든요. 보여줄 수도 없고, 이거. 그래서 지금 너무 아픈데, 혹시나 제가 실수라면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. 그대한 춤을 그 곡은 들으셨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대 아침을 들려드릴게요. 아낌없이 찾아온 내 하루는